오늘은 출근길 많은 사람들이 타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시에 송파에서 강의가 있어서 조금 서둘러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시간 딱 맞춰 도착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출발하려고 했는데 민기적거리다 늦어졌네요. 저는 불광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락시장역으로 이동합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조금 졸렸는데 방금 그 지적 자본론 책을 읽고 약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사실. 네, 10시 강의인데 강의 지금 10분 전입니다. 네, 오늘 도착한 곳은 송파 여성 인력 개발 센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 뱅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좌우 계층으로, 왜냐면 책장이 있는 모든 양쪽 자원을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랩탑 같은 것도 여기서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저거 더 큰 거 뒤쪽 벽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안 넣어 그냥 생산하고 이따가 양을 전체적인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다양성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정말 그 한 권을 막 정말 격파하듯이 책을 읽으면, 근데 그거 좀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저같이 약간 좀 이런 발사형 기질의 어린이가 있다면 오히려 저 그런 제한 요소를 두기보다 오히려 풍부한 양을 제공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강의가 끝나고 혼자 여기 지금 복지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만났고 또 인터넷에서도 계속 보았던 북티크라는 약간 새로운 개념의 서점에 가고 있습니다. 논현역 옆에 있다고 해서 지금 버스를 타고 네, 북티크 서점에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 8시 모바일 마케팅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선글라스를 꺼내서 낄 수밖에 없는 약간 햇빛입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책을 만나는 공간, 콜라보 서점, 서점 카페, 전시, 강연, 공연, 모임. 수고하셨어요. 책에 필요한 순간. 네, 늘 전 책 필요하죠. 심야 서점 이벤트를 페이스북에서 본 적도 있는데 대표님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근처 왔다가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구경 왔습니다. 네. 아, 저기 대표님 계시네요. 뒤를 돌아왔는데 숨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늑한 느낌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뭐가 있지 보이세요? 네, 옷걸이 독서대가 책들을 받치고 있습니다.
전 여기 처음 왔는데 독서대가 있네요. 잘 만들어서 활용하고 계셔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배워야죠. 북티크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저희 소개요. 저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좋아요만 누르더라고요. 북티크는 그 논현동에 있는 콜라보레이션 북샵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서점 복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도 팔고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책도 그냥 읽을 수도 있고. 네. 독서 모임이나 네. 강연이나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네. 많이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는 나아가고 있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목걸이 독서대? 아, 진짜 최고인데요. 꼭 만들어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들어서 저희 서가 쪽에 다 진열할 생각이에요. 같이 책 네, 네, 네. 꽂아놓고 만들어서 독서 모임 오시는 분들 선물도 좀 해드리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샘플로 이렇게 놔두고 네. 비치해가지고 독서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도 셀카책 대도 있는데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여기 공간이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고 좋네요. 지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아늑한 느낌입니다. 우선 사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저는 서점에서 책도 읽고 좀 푹 쉬다가 계획도 세우고 8시에 역삼동 쪽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바쁜 하루지만 잘 마무리 해봐야겠죠? 네. 네, 벌써 밤이 됐습니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져가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작년에 경향신문에서 했던 저널리즘 아카데미 10강을 들은 게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몇 달짜리 과정은. 이번에는 3개월 동안 모바일 마케팅에 대해서 듣는 수업인데요. 네, 요새 그 하두인 정말 그 1인 방송 뭐 꼭 1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전통적인 방송국만 방송을 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시대죠. 누구나 자기 메시지를 오디오와 비주얼로 보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나스비게 분만 김병우 들어갑니다. 네, 모바일 마케팅 관련돼서 뭐 SDK, 뭐 애드 네트워크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진행되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잠깐 혼자 나왔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필요한 메시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을 전달해주는 딱 그런 방향으로. 저는 그냥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향만 있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플랫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플랫폼이 모바일로 다양화되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뭐 1인 방송에 영향력까지 생겨나니까 네. 하여튼 오랜만에 그래도 수업 듣고 10시에 집에 가는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